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전영록 씨의 저녁 노을인데요. 이 곡은 제가 혼자서 즐기는 통기타 포크송 제 8집에 수록하는 곡입니다. 곧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되겠고요. 원곡은 C샵 마이너로서 커플을 4플랫에 끼우고 제가 편곡한 A 마이너로 하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만, 또 전영록 씨의 보컬이 C샵 마이너라서 저는 커버 영상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이제 강의 영상은 E플랫 좀더 아래로 내려서 B 마이너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금 보컬이 좀 편하게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너무 무리하지 않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주부터 1절 끝나는 부분까지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밋빛 그을린 저곳으로 나를 데려가주오. 깊은 밤이 오기 전에 나를 머물게 해주오. 그녀의 하얀 볼이 빨갛게 보이니까요. 이 세상 모든 행복이 나의 마음 속에서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영원하니까. 깊은 밤이 오기 전에 나를 머물게 해주오. 그녀의 하얀 볼이 빨갛게 보이니까요. 네, 이렇게 또 간주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불러봤습니다. 아주 좋아하는 노래이고요. 전영록 씨의 보컬에 비하면 정말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의 이렇게 하는 걸 그냥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우선 전주 부분을 제가 칠판에 판서를 했고요. 하나씩 배워나가도록 하죠. 우선 처음에 이제 A마이너를 짚고요. 안 짚어도 되겠습니다. 지금 미의 반달 모양의 꾸밈음은 미 바로 앞에 레샵에서부터 퉁기고 이렇게 땅 하고 끌고 가는 그런 지시사항입니다. 그럼 땅 하고 나서 치면 안 되고요. 또 코드이기 때문에 계속 눌러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라더 해주시고 도. 그러면 하나씩 A마이너가 완성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A마이너를 누른 채로 1번 선 멜로디 미와 5번 선 베이스를 동시에, 그리고 이제 4, 3, 2번 줄을 순서대로 치면 되겠죠. 슬로락 리듬으로 땅, 다다다다다. 네. 그리고 이제 쿵 하면서 떼도 되겠습니다. 미, 도.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번개 표시 있죠. 번개 표시는 제가 여러 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덴트라고 하는 장식음, 꾸밈음입니다. 그래서 도와 레, 도, 이세 개의 음을 여기서 내는 것이죠. 네. 그러면 도 퉁겨 주시고요. 레와 도는, 도, 레, 도에서 레, 도는 해머링과 풀링 오프를 이제 연달아서 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도 퉁기고
레 때려주시고 잡아당기면 도레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개방 시 라. 그리고 이 라는 그대로 두고 D마이너에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 파가 이제 멜로디가 되거든요. 그래서 D마이너지만 파를 누르게 되는 D마이너입니다. 그러면 파 눌러주시고요. 어차피 라는 눌러놓았죠. 그리고 하나씩 순서대로 새끼손가락 레 1번 선에 파 이렇게 완성해 나가면 부담 없이 D마이너를 완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 4, 3, 2, 1 하고 퉁기면 되겠어요. 예, 퉁겨주시고요. 그리고 붙임줄이 여기서 지금 이제 빠져버렸는데요. 여기 파에서부터 파까지는 이제 붙임줄. 그래서 이 파는 퉁기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 떼버립니다. 손을. 이렇게. 떼면서 솔. 그리고 라에 3번 손가락으로 눌러줍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A 마이너 폼을 자연스럽게 완성하기 위해서 이 라는 3번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솔라 그리고 미 그리고 라 눌러져 있죠? 도 눌러주시고 미라도 A마이너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미 역시도 붙임줄이 붙어 있습니다. 이 미도요. 그래서 이 미는 퉁기지 않고 6번 선 개방연 민만 퉁기면서 손을 떼버리면 돼요. 쿵, 미, 새끼손가락으로 레. 네, 그리고 이제 F. 자, F 코드도 한꺼번에 다 안 짚으셔도 돼요. 이제 멜로디를 우리가 이제 독주로 치고 있으니까요. 6번 선 베이스 파와 2번 선의 파니까요. 발에만 땅 하고 먼저 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도파라 하고 나머지 이제 F 코드의 구성음들을 짚으면 되겠죠. 물론 처음부터 다 짚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나쁘진 않겠죠. 땅 도파라 그리고 이제 부침주 치지 않죠. 새끼 손가락을 떼면서 아니면 발에만 놔두고 다 떼도 되죠. 레 도. 발에는 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 안에 발에 안에 도가 있고요. 이 베이스가 계속 울리도록 하는 것이 울림이 좋기 때문이죠. 정면에서 천천히 보시면 땅 나머지만 떼면서 레 도 네 그리고 이 코드지만 처음에 6번 선 개방과 2번 선 개방이니까 그냥 개방 2번 줄 그리고 이제 이를 짚으면 돼요. 그래서 5번 4번, 3번 줄 순서대로 치면 됩니다. 그리고 붙임줄은 이제 안 치고 그대로 두는 것이죠. 그리고 미, 1번 선 개방, 3번 선에 솔샵 그대로 누르고 있죠. 솔샵. 네, 그리고 이제 A 마이너 볼까요? A 마이너를 짚고요. 5, 3, 2. 네, 그리고 이제 이 베이스 진행이 아주 멋있는데요. 슬러시 G, 슬러시 F, 슬러시 E. 이건 이제 분수 코드가 되는 거예요. 베이스 진행. G니까 6번 줄의 솔이죠. 자, 새끼 손가락으로 뻗어서 솔 눌러서 1번 선과 동시에 땅, 따, 다. 이 솔이 이제 드러나와야 돼요. 라, 솔, 파, 미 하고. 자, 미에도 역시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야 되는데 빠뜨렸군요. 이렇게 해서 베이스 런이 되는 거예요. 라, 솔, 파, 미. 그래서 전영록 씨의 그 음원을 잘 들어보면 빵, 빰, 빰, 빰. 이게 굉장히 이제 크게 드러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혼자 독주를 하면서 이걸 크게 나오게 친다는 게 상당히 어찌 보면 좀 까다로워요. 왜냐? 위에 보면 탑톤이 이렇게 있죠. 여기는 비어있고 괜찮고요. 여기도 탑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음이 같이 울리면서 낮은 음, 저음을 드러낸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에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어쨌건 뭐 퉁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처음에 라라도 5, 3, 2 자 그 다음에 솔을 눌렀어요. 그럼 솔과 1번 줄 동시에 자 이렇게 치면 이 솔 소리가 그냥 붕 나긴 나지만 드러나게 치는 건 참 어려워요.
제가 자꾸 어렵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포얀도라고 하는 다음 줄을 기대는 주법이 저렇게 빵 이게 치면 소리가 힘있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하고 다르거든요. 보세요. 그냥 아포얀도를 안 하는 소리와 다르죠. 네. 그래서 적어도 음량이 한 20%는 커진다. 이 소리하고 다르죠. 근데 어려운 게 이 손가락 엄지와 1번 선이니까 A죠. 이 두 손가락을 동시에 치면서 이 손가락을 아포얀도로 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연습을 하는 방법은 학생들에게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두 줄을 이렇게 왼손은 안 눌러도 괜찮겠죠? 우선 6번 줄만 이렇게 아포얀도로 합니다. 이때 손목이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 나머지 손들도 공중에 있어야 합니다. 다 떼놓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 네. 얌전히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떼지 않고요. 1번 줄을 이 A 손가락으로 잡아당겨서 1번 줄은 아포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R, I래. 즉, 그냥 공중으로 올라가게. 그래서 엄지를 먼저 아포얀도, 그 다음 이 손가락은 R, I래. 천천히 따로 연습을 하면 따로 하니까 되죠. 이렇게. 자, 근데 간격을 점점 좁히는 거예요. 쿵, 따를 쿵, 따. 예, 두 개를 따로 치지만 시차를 두면서 점점 시차를 이렇게 좁혀 나갑니다. 따당, 따당,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한꺼번에 해보는 거죠. 역시 잘 안 되면 다시 또 그 과정을 예, 따로 따로 이렇게 했다가 땅 이렇게 해서 자기 걸로 만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제 굳이 이 비단 이 곡만 아니더라도요, 이 테크닉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주를 하면서 이런 방법을 써먹을 때가 이제 빈번하게 나오게 되니까요, 익혀두시면 참 좋은 기술입니다. 자, 어쨌건 이제 이렇게 해서 쳤어요. 솔과 동시에. 자,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을 떼고 파로 갑니다. 나머지는 A마이너에서 나머지 손은 그대로 두고 이 손가락이 이렇게 조금 옆으로 가면서 팔꿈치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이렇게 가서 파. 이건 쉽죠. 왜냐하면 고음부가 없기 때문에 엄지만 땅. 이거는 쉬워요. 그리고 파를 떼고 다시 또 아까 솔과 쳤던 것과 똑같죠. 미 개방과 네, 또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만 천천히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똑같습니다. 그 옆에 또 한 번 더 있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어둠이 하고 진행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 전주 부분 제가 조금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녁노을 노래 부분의 추임새와 관련된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